우리가 농사 지은 밀가루가 지금 말리려고 그것을 바닥에다가 펴놨어. 충분히 마르지 않았는데 지금 완전히 다 마르지는 않았는데 별난가 모르겠네. 분쇄. 어느 정도 됐는 거야, 그래. 완전히 뽑아가지고. 저 정도가 된 거야. 뜨거운데? 아직 끝을 한데? 그래가지고, 그러고 나서 다시 하면 안 돼? 어떻게 넣은 거야, 그러면? 어떻게 넣은 거야? 아, 근데 너무 시끄러운데? 아, 밀착이 원래 그렇지. 이 정도도 막 그렇게 넣은 거지. 그죠? 요거는 됐는데, 빵가루 온데. 그냥. 이거? 응. 빵가루 아니지. 되는, 그래도 갈아지네, 잘. 되는지 뭐 확인하는 거니까. 되게. 굵기가 비슷해. 갈아버리면. 가정용 분쇄기도 이렇게 시끄러울까? 그렇지. 이게 부딪히는 소리였는데. 우리 꽤 오래돼서 그런 거 아닌가? 됐을 것도 그렇나? 한 번 더 그래야지. 올려놓으라.
껍데기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시커멓고. 나머지 거친 거는 그걸 저거 해야지. 누룩 만들어야지. 그랬잖아. 이거 하고 남는 걸로 누룩 한다고. 오, 마이크로 넣어버렸어. 큰 그릇에 다 했어야 되는데. 응? 큰 그릇에 다 했어야 되는데. 큰 그릇? 큰 그릇에 다. 오, 거의 다 됐네. 100% 가깝네, 거의. 그지? 가루가. 분쇄 잘 되네. 너무 충분하지.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린 것도 아니고. 그지? 충분하네. 그 정도 남는 거는 뭐 아주 양호하다. 뭐하나봐. 나중에 누룩 만들지. 밀가루 많이 나왔어요. 많이 나왔어요. 이 정도는, 이 정도 나오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. 엄청 부드러워. 지금 이게 껍데기가 들어가서 시큼해서 그렇지 부드러운 건 진짜 부드러워요. 이 정도면 뭐 빵 해먹어도 충분할 것 같아요. 원래 판이 통밀빵 색깔이래. 통밀빵? 통밀빵. 아, 통밀빵. 그러니까 이제 밀을 통으로 하니까 껍데기가 들어가서 이런 거 거친 거야 지금. 그지? 우리가 농사 지은 영양부추.
색깔 찍었는데. 이게 화면으로 보는 것보다 직접 보는 게 색깔이 더 이쁘고. 노리끼리 한 개. 와. 어제 밀밥 해 먹었는데 밀밥 진짜 맛있었어요. 밀이 쫄깃쫄깃한지 이게 씹히는 식감이 지겨. 흰살로 하고 싶어. 나는 진 거를 좋아하니까 밥이 좀 진데. 침이 꼴깍 넘어간다. 먹는 일만 남았네. 와, 좀 짠데 대박 맛있어. 고소한데 짠 게 아니었어. 간장 맛이었어. 이게 일반 밀가루하고 맛이 달려. 완전 고소해. 무슨 고소해. 진짜 맛있어. 무슨 고소하지? 와. 진짜 대박인데? 이걸로 가루 만들어서 했는데 덜 말라서 안 될 줄 알았더니 밀가루가 잘 나왔어요. 잘 나오더라고. 그리고 밀가루 향이 많이 나왔어. 진짜 맛있어.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맛있어. 어릴 때 옛날에 이런 밀가루 통밀로 가루 만들어서 먹어봤는데도 밀씨앗 주신 분은 밀을 맷돌로 돌려서 민박 하시는데 손님들 빵 만들어 드린대요.